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죄는 뭐예요? 죄. 우리가 죄라 그러는데, 네. 죄를 우리가 지으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죄는 우리에게 뭘 줘요? 사망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네? 죽습니다. 예, 맞아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자, 여기 보시면,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 아시겠죠? 딱 여기 대조를 해놨죠. 그렇죠? 죄 때문에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죄는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뭐예요? 사단 또는 사단 말고 또 뭐라 그래 이거를 마귀. 네. 로부터 죄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요거를 확실히 여러분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자. 이 사단은 누가 사단이 됐어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천사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뭐 가브리엘 천사 뭐 이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빛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천 하늘 사 사자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그 천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우두머리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천사장 그래. 그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장 이름을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루시퍼. 이거를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루스벨이라는 엉성한 그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이 루스벨이 사단이 된 거야. 루스벨이 사단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뭐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래 봐야, 아무리 뉴스타트 잘하고 그래 봐야 그래도 죽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 왜? 유전자가 확 변질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죄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되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강의 들었을 때, 인간이 코끼리를, 인간이 그 탐욕, 돈의 욕심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어떻게, 자꾸 죽여서 상아를 잘라가니, 이게 인간의 욕심이 죄야. 그 죄 때문에 자연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자꾸 생겨. 왜? 코끼리 유전자에 나쁜 변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 코끼리를 창조했을 때 코끼리보다 점점 어떻게? 퇴화되는 코끼리.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보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퇴화된 존재예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그 아담과 이브는 어떤 존재예요?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아담과 이브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아담과 이브는 어떤 존재? 영생하는 존재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만 받고 있으면 이렇게 영생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사망이 있는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니까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것은 은은 은혜라는 말이고 사는 뭐예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왕이 뭐를 내릴 때 사,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배우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니까. 왜 나타내러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 예레미야, 예, 아, 이사야, 이런 놀라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가르쳐 줘도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실제로 보여줘도 어떻게 했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예, 네? 네, 죄라는 거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시고,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렇잖아? 오늘 우리들의 생각하고 그게 옳은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건적인 게 옳아.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조건적 사람.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반대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면 댕기면서 다 어떻게 했어? 죽였어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호소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박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어떻게 해요?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했다면, 그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의 결과가, 즉 죄의 결과는, 죄의 싹스인데, 그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조건적 사랑은 사망을 초래합니까?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네. 여러분.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즉 죄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말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까지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를, 이게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완전 무조건적입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죄,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을 자기가 죽어줬다는 거예요. 무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인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아니, 내가 뭘 해드렸다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해?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뭘 잘 해드려야, 잘 섬겨드려야만 나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해드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철두철미한 사단의 사고방식. 사단이 우리 속에 주입해놓은 사고방식. 여기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달림으로부터 그 시달림을 우리가 안고 살면 그런 삶을 예수님은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드려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게 항상 의문이고, 예. 그 때문에 내가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보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자식아,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이거야. 네가 뭐 좀 잘해주면 내가 이 자식은 쓸만하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결국 뭐다? 사망이다. 왜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죽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여기 다 앉아있는 우리 같은 이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이란 말은 사기친 놈, 도둑놈,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죽도록 창조하지를 않았어요. 본질적으로는 아담과 이브처럼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변질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영생을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뭐, 그래서 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적 사랑이 틀렸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라고 설득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어떤 경우라야 드디어 설득이 좀 됩니까? 어떤 경우에? 암 걸려야. 암 걸려야. 암 걸려야 설득이 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 내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서 내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내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서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고, 모든 질병이 이게 뭐가 없어서 꺼진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걸린 거구나. 그러면 병원서는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재주가 뭐예요? 기술 없어요. 그 유전자를 키고 끄고 조절해 주는 것이 그 특별한 생명 에너지라는 건데, 그 생명 에너지가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어봐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돼요. 건강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게 어딨어? 말 안 듣는 놈 뭐요? 확 혼내줘가지고 말이야.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슬슬 기계하고, 그래야 일이 좀 잘 되지. 그렇게 해서 일 잘 되는 거는 여러분, 행복한 상태예요? 불행한 상태예요? 예, 피차간 불행한. 일은 성공할지 몰라도 그 과정은 아주 불행해. 높은 사람도 불행하고 밑에 사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 맨날 화내고 맨날 혼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걸로 지금 이 세상이 오해가 돼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철저하게, 부려야 된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요? 무자비하게 치고, 혼내주고 벌주고. 그러면, 왜 사람도 행복한 상태가 아니고, 밑에 사람은 이런 생활이 뭐 같은 생활이다? 지옥 같은 생활. 지옥은 무엇의 부산물입니까? 조건적 사랑의 부산물. 네. 그렇죠? 아, 지옥 같아. 응? 지금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조건적 사랑이 왜 지옥을 만드느냐?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드느냐?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자,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 내 말 잘 들으면 좋아해 주고 안 들으면 혼낸다.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럼요. 내 중심이야.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자,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하는 거요. 박사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언제 그래요? 내 말 잘 들어, 너. 어? 남편이 그런 남편 얻었다 합시다.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결혼 생활 지옥 같아요, 안 해요? 지옥 같죠. 어. 그럼요. 자, 그것은,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이기심입니다, 이거. 이기심이며,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죠? 욕심이에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자. 자, 이기심은 상대방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 중심입니다.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죽어줄게.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달려있지 않다.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뿐이다. 이럴 때 감동이 있잖아. 그게 아름답죠. 그게 선하죠. 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우러나와? 감사합니다. 조건적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모셔야 되니까. 모시고, 맨날 모시고, 맨날 뭐예요? 섬기고. 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갔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자, 여기 그 얘기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그 잡다한 다신교를 믿는 여러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뭐 재물의 신, 뭐 이런 잡신을 믿고 있는 그리스에 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이다. 그리스에는 그런 신이 없어요. 그 천지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 가면 특징이 뭐예요? 신전이 많아, 신전이, 여기도 신전, 여기도 신전, 여기도 신전. 여러분, 신전이 없는 종교는 무슨 종교게? 신전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가야 누굴 만나? 신을 만나는 거죠. 그 신을 모셔두는 곳이요. 그게 신전이에요. 네. 신전 없는 종교는 어느 종교게?
그렇죠. 기독교는 신전 없습니다. 신전 없어. 신전 있어요? 신전 있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 신전 없어요. 옛날에 유대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넣어놓는 가장 중요한 거가 뭐예요? 네,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이 적혀있는 뭐예요? 두 돌판. 그것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곳, 지성소라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어. 그 언약궤 뚜껑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야.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지금 그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어디 있어요? 없어. 어딘지 몰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만큼 시시한 종교가 없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중요한 거 다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지순례 가잖아요. 가봐야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대니까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슬람 그 오스만 트르크 그렇죠? 에게 뺏겨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거의 벌써 그 전에 로마가 와서 다 성전 허물어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없어진 지는 벌써 한 1900년 전에 성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는 성전도 없는 종교야.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성전은 없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독교 성전 찾아볼래 없어. 예루살렘 가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만 해도 성지.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지순례 간다는 것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은 거기 가서 그 성전 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거기서 기도. 그 짓은 기독교인은 안 합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성전 한쪽 벽이 허물어지고 한쪽 벽만 남아 있어. 그 벽 앞에가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 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문을 종이 조끼 써 가지고 그 끼워 놓고 기도하고 기독교는 그런 형식은
쓸데없는 형식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막 성전. 그래서 막 성전을 보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뭐 제사 지내고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뭐 했어요? 청소했어요. 무슨 청소? 거기에 막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 성전 필요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탁 와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뭐예요? 헐어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 말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왜? 성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지 성전이 중요한지 막 성전 막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주는 곳인데 이제 예수가 직접 와서 직접 백성들 만나서 가르쳐주니까 이 성전은 이제는 아무짝에도 뭐예요? 용도 없다 폐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3일 후에 그게 성전을 세우는 거래. 그러면 누가 성전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 내가 진짜 성전이다. 이때까지 성전을 지어가지고 가르친 것이 나를 가르친 건데 내가 와버렸는데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건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죽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면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면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또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내 몸이 성전인 사람들이 뭐 성전 보러 예루살렘 말라고 갑니까? 예루살렘 가면요, 김만 세요. 정말이에요. 그 성전 있던 자리. 지금은, 소위, Dome of Rock. 라는 그 이슬람 성전이 세워지고. 가봐야 뭐요? 하나님 성전 없어. 그 얼마나 김새.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성전, 그 술, 성지 술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
쭉 올라가는 길이죠. 거기 이제 쭉 올라가는 길인데 그 양 이 길 폭이 한 4m?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막 사람들 팍팍 안 돼. 그 길 양편에는 뭐가 있게? 선물 가게. 가게가 팍 들어서 가지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아주 긴팍했어. 다시는 이 뭐하러 왔나 내가. 정말 그 성전이 있던 곳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거든, 십자가. 근데 그걸로 가면서 그때 생각도 좀 조용하게 해보. 이건 막 과거 막 이게 막 국제시장이야.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의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다. 무슨 형식 같은 게 없어. 맞아.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불뱀 사건이 있었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 말 안 들어.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 물어 죽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번쩍 들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구리 뱀이란 것은 죄의 즉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뱀은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리 뱀은 구리 뱀을 창대에 달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 분이 뭐예요? 죄를 지시고 죽는 모습. 그게 이제 구리배.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저렇게 책임지시고, 내 대신 저렇게 죽으시고,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구리뱀이 또 유명해졌네. 그런데 구리뱀을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사람들이 자꾸 그 구리뱀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 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랬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구리뱀 다 부숴라. 기독교에서는 이런 기념품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 부셔버렸어요. 그것처럼 이런 성전이니 언약궤니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 십자가만 있으면 돼. 우리의 마음 속에. 아시겠죠?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다. 그렇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차별 없습니다. 교인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만민에게입니다. 만민과, 그러니 이게 통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가야 복 준다 이래 썼는데, 이 말을 안 받아들여요. 만민에게 무엇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해요?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다. 주시는 자. 예. 네. 주시는 자. 자. 내가 많이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잘 봐줄게. 이렇게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통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다 이기적이지,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진리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거는 통계적 진리야. 인간이라면 100%가 다 이기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이 뭐예요? 아니었는데 우리가 변질이 돼서 100% 변질이 돼서 이기주의자가 돼버려. 자, 인간이 욕심이 없을 수가 있나?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없을 리가 있나. 그렇죠. 맞는 말이지.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당연하게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지. 인간이니까 왜 이기적이 아니겠어. 이게 맞는 말이라고 막 해대면서 교회 댕긴다는 것은 이거는 참 그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일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변질됐기 때문이야. 조건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야. 이런, 이 조건적인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자, 욕심쟁이가 되고 이기적이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깡그리 없어지려면 내 자신이 이기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욕심이 없어져야 스트레스가 없어져.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내가 뭘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적 사랑. 즉 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이면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잘 섬겨라. 너희들 중에 제일 잘 섬기는 놈은 내가 하늘에서 제일 높은 자리 줄 거고 얼마나 잘 섬기냐 봐가면서 내가 자리를 결정할 것이다. 잘 못 섬기는 놈은 뭐요? 잘라버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댕기는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 나에게 와봐라. 나를 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쉴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옵시다. 이기심은 욕심이다. 자,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경쟁입니다. 그렇죠. 이기적이니까, 욕심쟁이니까 경쟁이죠.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해야 어떻게? 상 받고
못하면 뭐요? 잘리거나 벌 받는 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의식. 대한민국에서 경쟁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몰락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안 되도록 돼 있다고. 뭔 살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하자 이런 말인데 그 말에 진짜 영적인 뜻은 뭐냐면 욕심, 이기심이 이제 이게 짐승의 표야. 그거를 안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사고 팔고 못해. 그런 얘기지. 이게 뭐가 어때가지고 뭐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해석이 아니야. 그 도대체가 이 죄와 사망과 생명을 구별 못도 못하고 그러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쟁이 생겨. 경쟁이 생기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승자가 생기고 뭐가 생겨요? 패자가 생겨. 자, 이렇게 되면 승자는 어때요? 승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패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병신 같은 것들을 그래. 그러면 패자들은 비굴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예? 패배감을 가지게 되고 모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승자를 보면서 뭐를 느껴요? 예, 승자를 보면서 시기하고 뭐요? 질투하게 돼요. 패자가 많아요? 승자가 많아요? 패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패자가 되면 비참했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승자가 되면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민이야 이제.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를 몰라. 그래서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성공할수록. 그렇죠? 자, 그래서 시기심, 질투,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증오, 예. 자기들을 깔보니까, 이 승자들이, 예. 증오, 그 다음 뭐예요? 분노, 예. 그 다음에 이 승자는 또 뭐예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놈이 나타나. 그러면 또 뭐예요? 예. 이제 질까봐, 언제 또 패자가 될까? 불안. 예. 초조. 응. 자, 두려움. 또, 그 다음에. 자, 이제 패자가 되면 시킨 대로 안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형벌, 벌 주겠다. 혼내주겠다. 형벌. 그러면, 야, 이 또, 벌 받을까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서 위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교회 댕기면 결국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내 마음에 즐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즐거운 척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제 이런 정말 순수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교인들이 볼 때는 나를 최고, 믿음 좋다. 그래도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선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이 몽땅 이거. 이거를 몽땅 이걸 뭐래요? 지금 사람들은 이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 그래. 그 스트레스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다 끄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죽여. 나를 죽여. 자, 죽여. 그래서 교회를 가도, 십일조를, 온전한 십일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혼낼 줄 알아라. 하나님 복 안 줄 거다. 천국 가기 힘들 거다. 이러면 또 속으로 또 고민이 되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십일조를 꼭 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9%밖에 안 냈는데 다음 주에는 10%를 꼭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내면 천국을 안 보내줄까봐 내가 10%를 다 냈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서 내기 싫으면 하나님 저 내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솔직한 관계. 네. 왜 내기 싫은 거 내놓고 하나님, 저 다 낸 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 골치 아파요. 하나님, 뭐 여러분의 돈이 필요할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이게 이제 형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쟁 없어. 경쟁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는 곳이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건너가야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서 꺼진 유전자 켜지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이요? 여기가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지옥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뭐밖에 없어요? 경쟁심, 교만, 두려움, 위선, 막
지금 막 경쟁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자, 수능 시험 치면 어때요? 남이 좀 못 봐야 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야,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네,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곳인데 여러분은 왜 병 걸렸어요? 여기가 죄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악령이 있는 곳.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뭐예요? 지옥이다 말이야. 이게 지옥이 아니면 여러분이 안 걸릴 이유가 없어요. 예? 유황불못. 유황불못 이런 거는 이제 다 그게 상징적인 얘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증오심, 질투심, 분노, 이게 뭐라 그래요? 저게 다 뭐예요? 불이야, 불! 아니에요? 예, 분노가 가슴 속에서 불탄다 그러고, 증오심이 불탄다고. 그 불에 우리가 다 서로서로 태우고, 나도 다 죽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거를 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옥에 살고 있지만,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꿔요? 아, 이 속이, 이 가슴 속이 왜 지옥이 되는지 내가 깨달았다. 왜?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내가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 죄 때문이다. 뉴 스타트에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악한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주셨어. 근데 이 주셨다는 말이, 여러분이 왜 박수가 금방 안 나오냐 하면요. 네, 자꾸 주실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요. 네,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고, 자, 해서, 주실만 하면 주실 거고, 그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해도 이게 접수가 돼야 안 돼. 삥 하고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이 야 웬만한 사람이면 다 왜 줄줄 외우고 있는 성경절 하나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옥 세상을 이 말입니다. 이 조건적 사랑, 이 죄투성인 이 더러운 이 세상을, 이 변질된 인간을 이 말입니다. 세상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이란 말은 진짜로 사랑하여 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God so loved, so much, thank you 뭐예요? Thank you 진짜로 고마울 때 뭐라 그래요? Thank you so much 그래요. 영어로 하면 God
so loved.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독생자를, 그 예수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뭐예요? 주셨으니. 자, 여기에 뭐 때문에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 주셨는데 이것을, 이 사실을, 저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뭐요? 않고. 자, 요게 이제 요 다음 영생을 어떻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같은 말을 5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분명히 얻게 하려 했다고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한국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꼭 같은 말. 5장에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다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얻을 겁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요? 너 영생 가졌대. 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줬으니까. 그거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너는 영생을 뭐요? 얻은 것이라. 얻었고.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길 예정이라가 아니라 뭐요? 옮겼느냐. 자, 여기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자, 요거는 영생입니다. Everlasting life. 요거는 뭐예요? 요거. has는 뭐예요? has. 가졌다 말입니다. 가졌다.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has. you have it. 자. 자. 내가 이 책을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이유는 없다. 나는 당신한테 뿅 가가지고 우리 미스 양 아무 조건 없다. 내가 가장 아끼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다. 그러면 미스 양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지. 아. 이상구 박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상구 박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이 책은, 자, 이 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스 양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스 양 has this book. 미스 양은 이 책을 가졌습니다. 그게 has입니다. has는 단수죠. 그렇죠. 이제 보통은 have죠. You have your book. 당신은 나의 책을 뭐예요? 가졌다. 그래서
믿으면 내가 주는 것을 받을 것이고 받았으면 뭐예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요것만 풀고 우리가 끝나겠습니다. 자, 3장 16절. 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실제는 뭐냐면 but 뭐예요? have입니다. 얻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현재입니다. 네가 믿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들였으니 너는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사실 이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거 믿기 힘듭니다. 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봐가면서 주실 예정이다 이렇게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가장 흔한 반응은 뭘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뭐,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이 뭐야, 뭐. 그럼 믿기만 하면 받는, 가진 거네? 허? 아닐 거야. 이래서 결국은 안 믿어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반응은 뭘까? 자, 그런 반응이 제일 많아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생을 가진 거란 말이야, 지금? 아니, 그, 진짜! 우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안 돼요. 우와! 야! 내가 지 부족한 인간, 벌써 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이럴 수가 없네! 감사에 넘쳐요, 안 넘쳐요?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집니다. 켜집니다. 그러면 내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왜 그런 두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그 이상하다. 그, 그냥 믿는다고 받은 거야.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은 뭐가 없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와!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더 깊이 연구하고 이래야 되겠네.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다. 이미 뭐예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믿고 살았어. 이야,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있고 없고 성령이 없으면 이것이 자꾸 조건적인
그 사고방식에 눌려가지고, 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을 와서, 예를 들어서, 아, 뉴스타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T세포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암은 자연치유가 될 수 있다. 이야, 진짜네, 이거!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뭐, 낳게 돼 있다는데. 자, 그러면 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첫째,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서, 아,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구나. 저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를 않을까? 왜 이렇게 확신이 안 들까? 그렇죠? 그게 성령이 필요해서 그래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내 유전자가 켜져서 분명히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무엇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어. 의기소침해요, 안 해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버리시네? 아, 참. 우린 3년 반 동안 뭐 했어? 허수고했네? 아,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직업이 다, 거의 다 어부입니다. 자, 고기 잡으러 가자. 성령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잡은 고기로 생선을 좀 구워달라고 해서 먹어요. 그 제자들 보고, 아, 예수님이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자, 지금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자. 그래서 할 때, 그래서 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 이거구나. 해서 일평생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강의만 그냥 듣고. 조금 이상하지만 그 말이 맞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쭉 계속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좀 알고 싶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여기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할 때 내 마음은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와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맨날 혼란스럽고 그러면 그리고 두렵고 초조하고 예. 불만스럽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요. 그거는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상징적이면 시대 사후에는 지옥이 없는 건가요? 사후에 부활하고 한쪽은 그냥 흙을 아니, 유황불못이란 게, 여러분, 제가 미스터 고한테 돈 5억을 뜯기고, 잠 못 자고, 예, 혈압 오르고, 그게 유황불못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글로 걸어 들어가는 거요. 왜 사단이 나를 뭐요? 막 글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때 내가 노래를 하고 정말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꺼진 유전자 켜서 잠을 자게 해주시고 드디어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하게 돼서 그 유황불못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글지글 타는 유황불못에 사는 사람들 많죠. 응? 생각해 보세요. 참, 응?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소 심정이? 응? 응? 그게 죽음이야. 뭐 30년 징역, 뭐 천 몇백억 뭐. 벌금? 그걸로부터 어떻게 해방하겠어? 해방도 모두 죽은 놈은 모두 죽은 해방되는 그걸로부터 그 유황불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마음속에 천국이 되면 앞으로 나의 생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비참한 거죠. 그야말로 지옥이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최순실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구원. 그래서 다용사자. 내가 감옥에서 20년형, 30년형을 받고 살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돼. 안 그러면 그 지옥 속에서 유황불에 타 죽어. 30년형 채우고 나올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그 분노 속에서 잠이나 잘 수 있을까요? 매 순간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 거를 유황불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막 암 걸려가지고 뭐 항암 치료 받고 막 그래도 여기가
지옥 안 같았던 모양이죠. 뭐 그런 지옥이 또 있으려고. 그 뭐 그게 뭐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 얘는 천국으로 보내고 얘는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불탄다고 안 죽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조건적 사랑, 생명과 사망. 사망이란 건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 사망이야.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자,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야. 믿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멸망이란 건 뭐예요? 멸망이란 건 첫째 죽어야 돼. 죽는 거예요. 모르죠? 죽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건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부터.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 근데, 막 안 죽고 불탄다고 믿고 싶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것도, 그거는 성경상으로는 잘 못 믿겨요. 저는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겁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면 뭐야? 영생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끝장은 영생이 아니면 뭐라고? 멸망이다. 이 말이야, 성경. 그래서 아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팍 되면, 그래서 아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어떻게? 예, 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 이거야. 네? 죽어도 부활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리고 부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멸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왜 그 궁금해?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자꾸 내가 혹시 글로 빠지는 거 아닌가? 빠질 염려 없어.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으면 나는 부활하게 돼 있고 영생하게 되어 있다. 그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어머니 지옥 안 가려면 믿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 뭐예요? 전철 속에서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무슨 말? 그거 협박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지옥 가겠네. 그러면 교회 가볼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무서워서. 무서워서 착한 거를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위선적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래도,
천국도 지옥이 있다고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그거는 본인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 말을 믿었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와, 하나님 겁나네. 와, 영원히 막 뜨거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상구는 천국을 갔고, 우리 어머니는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서 상구야, 불러.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어. 그 제가 보세요. 결국 지옥 가셨잖아.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도 안 믿고. 근데 상구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목이 타서 죽겠으니까 물 좀 찍어 가지고. 자,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다 상구야, 나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너는 참 좋겠네. 나도 살아있을 때 믿을 거로. 그, 보세요. 믿으라 그럴 때 안 믿고. 여러분, 그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나보고 물 달라.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 천국. 그런 거를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거다. 왜 아브라함 품이야? 아브라함이 무슨 아버지야? 아브라함도 우리의 뭐예요? 우리하고 동격이지. 그래서 그거 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과 지옥,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다 잘못 믿는 것을 바꾸어주기 위하여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과 생명을 딱 나누어서 생각하면 명확하게 뭐예요?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죠. 이 장군 박사님은 그 지옥 없다 카다 그런 소리 다 하지 마세요. 내가 배워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뭐예요? 주셨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이래서 내가 변화가 되었지. 그 기쁨으로, 사랑 때문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혹시 지옥에 그러지 마세요. 자,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이 결국 욕심과 이기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평생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은 자는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